4263번님의 뉴로메카 오랜만입니다. 34,199원에 비중은 꽤 됩니다. 50% 담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셔서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자동화, 로봇 자동화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오늘도 일단 2%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참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떠세요? 일단 본전까지 좀 올 수 있을까요? 네, 뭐 본전까지는 뭐 크게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로봇주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선뉴스 방송에서 오늘도 사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자 로봇주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단기적인 모멘텀 보지 마시고요. 지금 8월, 9월, 10월이 제일 피크예요. 상반기에 사실 한번 1월부터 3월까지 로봇주 랠리가 한번 나왔었죠. 그때 이제 AI 테마와 로봇주가 굉장히 크게 강세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관련해서 뭐 감속기를 만든다든가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당히 몇 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크게 좀 화두화가 되었었고 이제 삼성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뭐 인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관련주가 굉장히 크게 폭등을 했었죠. 자,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쉬었습니다.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도주 섹터가 변화가 됐죠. 자, 그 이후에 2차전지, 반도체, 좋았던 거, 변압기, 계속 좋았던 게 똑같습니다. 조선.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떤 섹터가 다시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8월부터 10월까지 정부에서 여러 가지의 발표 그리고 각 기업군들의 또 여러 가지의 또 발표가 맞물려 있는 시기가 이 8월부터 10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내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로드맵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테마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 가지의 테마가 크게 급등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한 30%에서 약 40%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네. 보통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추세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로봇주를 오늘 제가 한번 돌려봤을 때 30%에서 4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빠르게 확보하고 대바닥권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군들에서 장차 8월에서 10월까지 대장주가 결정이 되겠구나. 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자율 이동 로봇을 좀 생산을 좀 해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또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로봇으로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27,550원 정도를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바닥 확실히 다졌잖아요. 그죠? 그리고서 이제 반등 추세 올라와 있고 지금 매수가가 34,000원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구간도 아니고 한 3%, 4% 정도만 올라오면 되죠. 자, 문제점은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몰빵하고 싶은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 역시 비중을 20%를 넘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저보다도 이슈를 빨리 알 수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50%를 담고 계신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높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로봇주들에 대한 랠리가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도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연내 발표를 하기로 했었던 거를 지연해서 내년도에 발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하는 게 꼭 예정되어 있는 기한 안에 꼭 나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리스크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비중을 좀 줄여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34,200원 정도 오게 되었을 때 비중 30% 싹 덜어내세요. 그리고 우리 딱 20%만 가져가 봅시다. 20%를 우리 수익 낸다 하더라도 큰 수익이에요. 그래서 20%, 나머지 30%는 조금 더 또 좋은 섹터로 또 분산 투자를 또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관점으로 보셔서 비중 30% 매수가의 정리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만약에 이제 단기적 중기적인 랠리 상황에서 조금 목표 주가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4만선까지 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4만선 정도까지는 그래도 들고 가자.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 20% 비중 정도는 약 수익 20% 정도에서 정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쏠쏠하게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뉴로메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기분 좋게 전략대로 해보시고 좀 어려워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